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1. 갱커한테 디맛이 도주 방법. 신나게 채집하는데 누군가 온다면 일단 긴장하세요. 옆에 바로 내리는 놈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IP가 겁나게 높거나 함께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 시 상대가 온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주로 같은 파티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디맛이 최대한 침착하게 생존 스킬로 버티면서 적들의 수를 확인하고 멀어진 후 강구 부츠를 쓰셔야 합니다. 혹시나 대기하는 적이 있을 수 있으니 투명 포션은 남겨둬야 합니다. 디맛이 바로 투명 포션을 먹으면 베어퍼의 출혈로 운신이 풀려버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구 부츠 속도가 끝나면 말탈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길이 갈라지는 쪽이 있으면 투명 포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몹이 도주 경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다시 탈 시간이 지났으면 말을 타고 포탈로 도주하시면 됩니다. 포탈을 확인 못했지만 남은 시간이 7초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다 털릴 뻔했습니다. 넘어오자마자 포탈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넘어오시면 늘 포탈 시간 및 넘어간 적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갱커 아이디 확인하기. 채집 중 미니맵에 해골이 뜬다면 채팅창에 누구에게 죽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해두면 갱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3. 갱커 인원수 확인하는 방법. 상대를 만나면 IP 확인하고 상대 스택 확인 후 킬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세트 무기와 킬 무기가 같다면 몇 명이 파티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도움이므로 최소 2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다 죽을 수 있으니 상대가 말에 타고 있을 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한 놈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 무기 숨기는 갱커들. 상대 장비 확인 시 깡 4T를 입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일단 안심하게 한 후 좀 떨어진 곳에서 장비를 바꿔서 공격합니다. 괜히 내려서 공격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5. 빅노드 먹을 때 주의하세요. 빅노드 먹다 죽는 분들 참 많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러 가는데 내려있다 항상 조심하세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베어퍼는 확인해보면 늘 파티원이 있습니다. 6. 아발로드 기타 먹거리. 숨겨진 포물, 가끔 돈 말고 템도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8.2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색하는 섬광, 경험치 및 정복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가끔 사라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랄 채집하세요. 야, 욕 같다, 욕 같다.